그러면 이제 그 예를 들어서 MZ세대에게 좋은 직장이라는 것은 그렇게 자율성을 많이 보장하는 직장이 좋은 직장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자율성이나 총재권 같은 것들을 실제로 많이 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게 흥미로운 거는 뭐, 이게 되게 중요한 시대 정신인 게, 저희가 그 삼국지를 조사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뭘 조사했냐면, 그, 삼국지는 크게 세 가지 세력이 있잖아요. 위나라, 조조, 그 다음에 유비, 총나라 세력, 그 다음에 이제 오나라 오나라, 세력, 송권. 이세 가지 세력에서 이름을 다 지우고, 세력의 특징을 몇 가지 이제 그 오. 삼국지, 나온 리더십 유형으로 정리해가지고 어디를 아, 가겠냐 물어봤더니 원래 전통적으로 한 90년대에 우리나라 가장 좋아했던 리더십이 조조였어. 그쵸, 그쵸. 그다 조조 유비가 차이는 왔다 갔다 했는데 조조가 조금 높았어요 우리나라는. 근데 아 미국 사람들은 조조도 한답니다. 오, 네. 중국은 관우도 아, 한다고. 관우에. 어쨌든 뭐 그런데 일본은 제갈공명도 한다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리더십 세 가지 유형만 봤을 때 손권이 1등이었어요. 와, 진짜요? 손권의 특징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그 리더십 유형 중에 카리스마가 덜한 유형이에요. 아, 전권을 젊은 그러네요, 분들한테 진짜. 줘요. 예, 그러네요. 두유한테 해서 적벽대전을 잡잖아요. 그 그쵸. 다음에 나중에는 30대 초반에 육손한테 전권을 그쵸, 줘요. 수군 대동독을 줘가지고, 육손이 관우도 잡고, 맞아요. 유비도 잡습니다. 어쨌든 그 리더십이 큰 어떤 반향을 일으킨다는 게, 지금 2030들이 주도권을 잡지 않으면 별 의미를 못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뭐 특히 그러면 가장 그 취약한 게 뭐냐?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그 저희가 나와요. 감정 노동을 잘 못해요. 그 가장 취약 20대 30대가 특히 회사 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비스 조직한테만 감정 노동이 있는 게 아니고 회사 가면은 직장 상사나 그쵸. 회사의 분위기에 맞춰야 되잖아요. 사장님 분위기가 안 좋은데 헤헤거리면서 보고할 수가 없잖아요. 눈치 봐야 되고 거기 뭘 맞춰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감정 노동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20세하고 30세대가 힘들어요.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나오면 엑시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그 안에서 조직 생활에서의 인간관계를 자기 통제하는 바깥에 있으니까 이거를 견뎌는 시간들이 필요한데 이걸 할수 있게 선배들이 도와주거나 시스템적으로 있지 않으면 조직을 쉽게 놓을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마인드 자체가. 그럼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비대면으로 이제 업무를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비대면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인간관계 측면에서 좀덜 부딪히는 것도 많을 거고, 그렇죠. 또 집안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개인의 자율성이 확보가 되는 건데, MZ세대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좋다고 느끼겠네요. 좋다고 느끼는데 이게 딜레마가 있어요. 이게 저희 조사해 보면 재택근무 만족도가 20, 30대가 확 높아요. 너무 높아. 40대, 50대는 그 정도는 아니고 반토막 거의. 왜냐하면 40대나 50대 봤을 때는 통제가 안 되니까. 통제가 안 되기도 하고 재택근무 회의는 야 줌이 아니라 만남으로 해야 되는데 얼굴 보면서 하는 게 회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쨌든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만족도가 높을 수 있는데 이게 뭐랑 같냐면 저희가 다른 조사나 자료를 보면은 2030 특히 2020년도에 입사한 회사에 적응을 못한다는 게 엄청 많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회사만이 문제가 아니고 2020년도에 입사한 입사자들, 2020년도 입학한 대학교 1학년들, 고등학교 1학년들, 중학교 1학년들, 초등학교 1학년들 똑같아요. 소통량이 확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있는 상황에서 라이프스타일 연장선에도 나쁘지 않을 수 있지만 이게 언젠간 회사 가서 조직 생활을 적응하는 시간들을 더 길게 해야 돼요. 조직 생활은 결국은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거기서 뭘 맞추거나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을 자꾸 딜레이 시키는 거죠. 그 현재 기업에서 이사님을 맡고 계시잖아요. 어떠세요? 이 비대면 업무 하시죠, 지금? 비대면도 하고 우리는 이제 로테이션으로 하기 때문에 이사의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저는 경험 어차피 체감이네. 이거 대입인데 어떠세요? 쑥 들어오시네. 야. 회사에서는 뭐 그냥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비대면 하는 그 재택근무 일정들을 공유하고 같이 모이는 시간만 일주일에 한번 정도 정하고 그다음에 비대면 그 재택근무는 그 스케줄에 따라 가지고 자기 일정 맞춰서 하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막 끝났을 경우에 요즘에 뭐 많이 또 이슈가 되는 게뭐 기업마다 아 이제 비대면으로 업무를 못 하겠다라는 미국의 실리콘밸리 기업도 있는 것 같고,
아니면 지금 비대면을 하다 보니까 이게 더 오히려 효율이 높다라고 보이는 그런 기업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좀 나갈 걸 보세요? 그 과제는 아웃풋이 분명하게 요구를 해야 되는 직종에 있는 분들은 비대면이 늘어날 거예요. 아, 그래요? 부동산 뭐 역할도 있기 때문에 그게 네. 아마 절약될 겁니다. 비용도 긴 테이블 있으면서도. 하나만 놓으면 노트북 알고 쫙 앉으면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쵸. 비대면을 하고 정해진 일정의 아웃풋만 분명하게 내야 되는 그런 일이면 비대면 일상화돼도 별 문제는 없을 거예요. 어차피 회사에 있어도 눈치 안 보고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그쵸. 사람들은. 근데 날마다 뭔가를 해야 되는 사람, 네. 관계를 가지고 보고하고, 이게 이제 일상적으로 해야 되는 서비스 네. 노동자들이나, 비대면 상황에서 일을, 아웃풋을 내야 되는 사람들은 이게 아마 힘들 거예요. 그래서 노동시장도 그렇게 양극화될 거다, 이런 부분도 네. 있고, 비대면이나 재택근무 일상화는 그래서 IT 기업 중심으로 지금 글로벌하게 엄청 확산되고 있죠. 네. 근데 이게 글로벌하게도 양날의 칼이에요. 회사 적응을 막는다는 일반 직원들의 클레임도 많아요. 오. 소통량이 확 줄어들기 때문에. 그쵸, 그쵸. 말씀드렸잖아요. 어차피 조직 생활은 나와서 눈 맞추고 이렇게 그쵸, 팀워크이라면 예, 맞아요. 아웃풋을 팀으로 내야 되는 거면 어차피 소통해야 됩니다. 그 시간을 재택근무를 늘리면서 또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조직들의 공통적 과제가 될수 있겠죠. 약간 이거 기업별로, 약간 산업별로 양극화될 가능성이 크겠네요, 이거는. 그렇죠. 이 책에 보면 이제 나만의 것이 아닌 나만의 취향. 네. 말이 좀 어려운데,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이거는? 취향은 원래 개인적인 겁니다. 그쵸, 취향 내가 그게 있어서. 좋아하는데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쵸. 그게 이제 개인 취향 존중, 줄여서 개취존. 이렇게 이제 욕 비슷하게 나오기도 하는데, 개인 취향은 원래 나만의 것인데, 2020년과 21년도에 보면 흥미롭게도 자기 취향을, 야, 뭐, 어떤 취향이 더 트렌디하지? 어떤 취향이 더 약간 핫하지? 이걸 보고 취향을 선택해요. 평가받기 위해,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취향을 드러내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2020년과 2021년도 가장 많이 SNS 활동도 확 늘었잖아요. 엄청 뭐, 줌도 많이 늘어났고, 이렇게 하는데, 그 비율, 이용자 비율로 갑자기 확뜬게 있어요. 인스타그램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취향을 드러내기 굉장히 좋은. 드러내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취향은 원래 그 소소하게 그것만 공유하던 사람들이 모여갖고 같이 공감하고 즐기던 거였어요. 그게 코로나 직전까지 그래서 대규모 유행을 했던 게 살롱 그쵸, 문화였어요. 그쵸. 그래서 책이든 뭐든 그걸 공감하는 사람께 모여서 와 왁자하게 이거 이것도 있었어? 보면서 굉장히 아주 그 컬트적인 그 취향들을 이렇게 공감하는 시대였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딱 막혔잖아요. 그쵸, 이 그쵸. 취향 공유는 줌 같은 걸로 해결이 안안 돼요. 되죠. 비언어적 소통이 필요하기 그쵸, 때문에. 필요한데 이게 딱 막히니까 2년 동안 어떻게 버텼냐? 버티다가 이제 취향 모임이 해체되거나 막 그런 경우를 그쵸, 거쳐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취향을 SNS에 드러내기 시작했죠. 그래서 SNS에서 모여요. 그룹별로. 그 모임이 지속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의 취향은 욜로 이후에 취향을 꼭 가져야만 된다는 막 엄청난 사실 사회적 압박이 있을 정도로 다 무슨 취향을 가져야 되는 것처럼 여겨졌던 시대가 있었는데 그 시대랑 좀 다른 양상으로 지금의 취향은 전부 다 평가받기 위한. 그러니까 그래서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반작용도 있어요. 취향, 야, 계속 뭐 취향을, 고급스러운 취향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은 뭘 하냐면 이제 폐쇄형 블로그에서 글을 남기 시작합니다. 작년에 그 네이버 블로그가 엄청 잘 됐어요. 맞아요. 행사도 잘 됐지만, 근데 그 흥미로운 거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글을 누구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라 폐쇄형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뭐, 비밀글 이렇게 쓴다는 거죠? 나의 성장이나 나의 성찰을 위해서만 쓰지, 평가를 받기 위해서 뭔가 또는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어떤 식의 글을 쓰겠다는 의지, 여기에 반발하는 하나의 트렌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흐름이 되게 중요합니다. 둘다 혼자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에요. 혼자 있기 때문에 외로우니까 누구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취향들을 드러내는 거고, 거기에 또 반발하니까 혼자서 성찰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이제 요즘 그 인스타그램 말씀하셨는데, 인스타그램 이제 회사가 메타라는 기업으로 이름 바꿨잖아요. 그래서 요즘 또 메타버스가 주식시장에도 굉장히 핫하고, 뭐 굉장히 사람들이 메타버스에 관심이 많이 갔더라고요. 이런 뭔가 좀 트렌드적인 입장에서, 뭐 이런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람들이 취향을 모이는 것도 앞으로는 이제 실제 공간이 아니라 메타버스라는 가상의 공간에서 모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트렌드적인 관점에서? 저는, 이거 얘기하고 다니다가 이제 욕 엄청 먹었는데, 메타버스 시장에 대해서 그다지 이제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어떤 거에 근거한 시장이냐면 기업의 욕구가 훨씬 더 강한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품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그 상품을 팔고 돈을 벌고자 하는 기업의 욕구가 있겠죠. 네. 그다음에 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대중 소비자 욕구 두 가지가 밸런스를 맞출 때 네네. 시장이 형성되죠. 그렇죠. 근데 메타버스 시장은 기업이나 이제 기관의 욕구가 더 강한 시장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비대면 상황에서 팬데믹이 막 방역 단계가 춤을 추면 아니 공연 기획사 같은 데는 어떻게 장사해요? 그렇죠. 상황 못하죠. 다 뭐 예매했는데 그 다 환불해 줘야 되고 그런 실제 그런 사태가 있었고 회사가 막 망하고 그랬잖아요. 아니면 대학교는 입학식을 어떻게 해요? 못하죠. 아니면 신입사원을 매 정기적으로 뽑아야 되는 기업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 불확실성이 커지거나 방역 단계가 어떻게 돼도 대중 소비자들과 접점을 유지해야 되는 기업들은 플랫폼을 마련해서 언제든 들어오세요. 여기서 우리 다 해요. 팬데믹 상관없어요. 그러네.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중이군요. 지금 캐릭터는 원하는 대로 표현하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 이렇게 딱 만들어놨잖아요. 이 시장에 돈이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대중 소비자의 욕구는 지금 만나지 못하니까 여기라도 가볼까?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대면 서비스에 대한 결핍보다 실제 여기 가상 공간에서 사람들 만나는 욕구가 더 커야 되는데 정말 클까? 자, 대중 소비자들은 24시간이란 시간, 그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란 자원 이거를 실제 현실을 위해 쓸까? 가상의 현실에 사람 만날 때 쓸까? 두 가지. 실제 현실에 사람 만날 때 쓸까? 가상 현실을 쓸까? 이 두 가지인데 비대면으로 해도 소통이 잘 될 거라는 작년에 인식도 있었어요. 그렇죠. 작년과 올해 비대면이 생각보다 한계가 있다. 맞죠. 라는 게 지금 여러 가지에서 나타나는데 비대면에서 한계, 실제 사람들이 얼굴 보고서 통화하고 싶다는 욕구가 폭발한 게 코로나 2년 차인 올해예요. 페이스타임 이용 시간이 급증했어요. 그다음에 저희가 조사를 해본 바에 따르면 2018년도에 조사를 해본 바로 보면 영상통화 있죠. 영상통화가 불필요한 기능의 상위에 들어갔습니다. 이거 개인정보 사생활 침해 아니야? 이러면서 내가 노래방에 있는데 이제 독서실에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사생활 침해 아니야? 이런 식의 요구가 있을 정도로 불필요한 기능 중에 안 쓰는 기능 중에 최상위였어요. 그런데 딱 3년 만에 2021년 중에 없어서는 안 되는 기능의 최상위에요. 영상통화 기능은 그래서 실제로 소통하고 싶다고 하는 거나 이쪽에 대단히 높습니다. 지금은 영상통화 기능을 뺄 수 없어요. 그렇죠. 얼굴 보고 하고 싶고 이 비대면에 대한 인간관계 결핍이 크기 때문에 가상시장에서도 사람들에 대한 욕구가 전이 됐는데 자 그러면 이제 방역이 좀 통제선에 들어오고 오미크론이 생각보다 별거 아니네라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변이가 통제되기 시작해서 실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24시간이라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최소한 돈 말고 그런 식의 경제적 자원 이런 거를 실제 친구를 만나는 데 쓸 거예요. 아마도. 메타버스 안에서도 재밌겠죠. 그런데 실제 사람, 오 만났어 이거만큼 즐거운 시간이 어딨어요. 실제 생활을 대체할 수는 없다. 이거를 염두에 두시고 메타버스 시장에 뭔가 투자를 하거나 뭐 NFT랑은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어쨌든 생각을 하셔야지 메타버스 이름 붙었다고 마구잡이 투자하는 건 아니다. 제가 욕먹을 각오를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정확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지금 메타버스가 어쨌거나 기업 입장에서는 수요의 안정성이 필요한 건데 이걸 위해서 판을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확 드네요 갑자기. 왜냐면은 그 입장에서는 사실 말 그대로 그거 다 가상인데 원재료도 필요 없고 사실 브랜드 로고만 찍어서 비싼 값에 팔 수 있는 매출처럼 어떻게 확보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실제 세상 가상세계 두 배로 늘어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들이 어떻게든 소비자를 좀 유혹하고 만들어 보려고 메타버스를 잘 분위기를 조성하고 형성하고 있다라고 봐도 될까요? 제가 그렇게 얘기 안 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NFT는 근데 조금 다른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NFT는 실제 현실에서 유통될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래요? 제가 최근에 무슨 계약서를 하나 써봤는데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써봤는데 이게 현실화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훨씬 간편하죠. 그게. 훨씬 간편하고 아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인이나 도장 같은 거 이렇게 포샵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뭐 입히고 서류에 하셨던 분들은 이제 곧 얼마 안 남았습니다. 불가능해질 거예요. NFT 기술이
일반 문서에 엄청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디지털 문서의 독자성이나 고유성이 확보된 상태로 일상에 굉장히 많이 퍼질 거예요. 그러면 NFT가 단순히 이제 거래로도 활용될 거니까 아마 메타버스랑은 다르게 메타버스 안에서도 그걸 화폐로 쓸 거니까 뭐 그렇게 쓴다는데 메타버스가 아니라도 NFT는 디지털의 어떤 고유성을 확보해야 되는 자산에는 다 붙을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런 트렌드를 이제 이해를 했다고 할게요. 이 책을 읽고서 아 이제 2022년 이런 트렌드 열리는구나 했을 때 개인이 이 트렌드를 좀 알아서 어떻게 좀 적용하고 내 삶을 좀 바꿀 수 있을까요? 아, 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트렌드는 무슨 종목을 찍어주거나 그러지 못해요. 여기 이제 투자하는 그 유튜브와 가까워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1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 미국의 황금망 시대라고 아시죠? 그러니까 골드러시라고 하는 막 금캐러 가세. 메인 트렌드는 금캐러 가는 거였죠. 그럼 금캐러 간 사람들이 돈을 벌었냐? 못 벌었습니다. 돈을 누가 벌었냐? 삽, 곡괭이, 리바이스, 청바지 만든 리바이스가 이런 데가 돈을 벌었어요. 거기에 몰려든 사람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2000년대 초반에 그 정보통신 IT 버블이라고 해서 미국 사회에서도 막 IT 쪽에 다 우리나라도 그때 보면 정보통신이나 이런 것들만 다 투자하고 그랬는데 그때 뭐 이렇게 유통 쪽에 이제 막 그 거대한 변화가 있어가지고 그쪽에 이제 투자처다 돈을 누가 벌었냐 택배회사가 벌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택배회사에서 이렇게 박스 만드는 골판지 종이, 만드는 거기가 돈을 벌었어요. 아 그렇군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힌트가 있어요. 트렌드는 대중소비자들의 큰 흐름을 얘기할 뿐이에요. 그 라이프 스타일 상에서 어떤 쪽에 사람들이 돈과 시간을 쓸지를 이건 추론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지금 만약에 제가 여기서 뭔가를 찍어드리면 투자는 대중성과 희소성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그쵸. 희소하면 사람들 관심이 없어요. 그쵸. 이게 안 올라 100년이 돼도. 근데 또 대중적이기만 하면 너무 비싸죠. 너무 비싸거나 이미 투자 시기를 넘어설 수도 있어요. 지금은 희소하지만 대중성이 붙을 거라는 인식이 될 때 이게 투자가 성공합니다. 자, 트렌드 정보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여기에 파생된 라이프 스타일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TV 판매가 잘 됐다고 말씀하셨죠. TV, 대형 그 판넬 TV를 그러면 그 흐름을 보고 많은 기업들이 돈 벌냐? 삼성전자 하나 벌었어요. 흥미로운 게 그 저희가 냈던 트렌드를 보면은 트렌드 정보를 보면 사람들이 막 여러 가지 하고 싶은데 다 집에서 하거든요. 집에서 내동 뒹굴거려. 뭐 다양한 활동을 하고 싶은 욕구는 많은데 근데 그 데이터를 TV 판매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대형 화면 TV는 기본적으로 반도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재고를 수요가 있다고 바로 반영할 수가 없어요. 미리 재고를 확보하거나 재고를 줄이거나 이래야 되는데 소니, LG부터 해가지고 특정 브랜드 다 얘기하네. 어쨌든 거기는 야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 투자에 관련돼서 이게 경기 불황이 올 거기 때문에 재고 떨어. 그래서 빨리 재고를 밀어냈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집에 오래 있으면 저거 모바일로 보면 보기 답답할 텐데. 그래서 재고를 늘렸어요, 삼성전자. 그래서 2위부터 10위까지 점유율을 다 넣어도 삼성전자 하나에 안 돼요. 삼성전자는 그 데이터, 그 대중의 흐름을 그렇게 읽은 거죠. 여기 되게 중요한 힌트가 있다고 봅니다. 투자를 하실 분들은 이 대규모의 대중 소비자로 움직이는 흐름 같은 거가 있고, 그 다음에 파생된 라이프스타일 뭘까를 이건 추론의 영역이에요. 여기서 기회를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면 이 트렌드를 이용해서 수백억, 수천억을 진짜 번 거네요, 실제로. 아니, 수조원대죠. 수조원대요. 아, 트렌드를 이렇게 이용하는 거군요. 그렇죠. 아,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이 해주고 싶은 말 있으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끝으로 제가 꼭 잊지 않고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필터 버블의 시대잖아요. 내 생각에 확신이 강해지는 시대예요. 왜냐하면 그게 소통의 양이 줄어들고 나한테 맞는 정보만 더 날아오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이 트렌드 정보나 이런 거를 들으실 때 세상에 실제 이렇게 돌아가? 내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하시는 생각이 들면 책은 안 사셔도 돼요. 다만 사람들과 이야기하거나 내 생각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져주십사. 소통하는 기회를 많이 가져야 최소한의 사고의 균형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유튜브 성장 읽기도
잘 균형 맞춘 그 컨텐츠를 마련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아, 네, 진짜 오늘 메타버스에 대해서 아주 필터법을 꺼트리시는 좋은 말씀해 주셔가지고 너무 예, 좋은 얘기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해 주신 윤덕환 이사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